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보면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그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책망합니다.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실나무와 아무 유익이 없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왕이 되기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소출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쭐대는 자리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훌륭한 나무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왕이 되기를 거절하지만 보잘것없고 오히려 해롭기만 한 가시나무들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일을 협박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뜨거운 빛을 가릴 나뭇잎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늘로 피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곁에는 항상 가시가 존재하기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불의와 탐욕으로 누군가를 군림하고 또 항상 상처를 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무들은 땅에 박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과실나무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처럼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담은 그들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위마저
의롭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진 은혜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정통성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기에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진실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불이 나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애원합니다. 다시 말해 욕심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은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진실과 공의를 저버린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요담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내 눈에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익을 쫓아 잘못된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권력자들의 불의와 또 비리를 접할 때 공동체의 공의를 위해 침묵하기보다 당당하게 그 죄를 지적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애써야 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담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포한 예언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함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시오. 오직 진실과 의로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 의인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로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